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BBQ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땡초숯불 양념치킨입니다. 와, 비주얼이 심상치 않은데요. 빨간색과 초록색 고추가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한국적이면서도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매운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일단 비주얼은 합격! 그리고 은은한 숯불 향을 더해 양념의 맛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먹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 제 아내의 리얼한 맛평가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닭다리 먼저. 맛있다. 살코기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맛있는 맛인데요. 숯불향, 되게 뭔가 부담 없이 은은하게 맴도는 그런 느낌?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익숙한 맛인 것 같은데 또 되게 처음 느껴보는 것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되게 신기해. 이번엔 진짜 튀김옷 위주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 안에 이렇게 뼈 있는 요 부위. 와, 이거 완전 술 생각이 나네. 소주가 땡기고 밥도 엄청 땡기는 그런 맛입니다. 진짜 이따가 아주 치밥을 야무지게 한번 제대로 해 먹어봐야 되겠다. 일단 좀 더 즐기고. 다리가 하나 더 있네.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와, 이건 진짜 인연이다 싶었던 게, 저는 다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다리를 싫어했어요. 뻑살만 좋아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더니 아내가 다리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도 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럴 때 원 없이 먹어봐야지. 좋아. 그 청양고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엄청 맵진 않은 느낌? 한 신라면 수준의 맵기? 딱 그 정도입니다. 얘들 튀김옷이다. 너무 맛있는데? 바로 치밥 가겠습니다. 이런 애가 맛있는 게 이렇게 껍질 이렇게 있는 이런 친구들. 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치밥 왕 거의 1순위 지금. 와,
와. 이렇게 청양고추까지 딱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은 청양고추를 씹으면 거기에 또 자연스러운 매운맛이 프레쉬하게 딱 추가가 돼서 너무 맛있다. 제가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궁금하면 해봐야지. 여기다 있었네, 청양고추. 크,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죠? 야. 와, 이 소스에 들어있던 이 고추가 은은하게 한두 개씩 씹히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은은하게 매콤함이 탁 추가가 돼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 김이랑 같이 먹고 깜짝 놀랐어요. 와. 와. 아, 잠깐만. 여보. 진짜 맛있다. 그치? 응.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치킨인지 모를걸? 김 들어간 맛있다. 거 먹어봐, 김. 진짜. 청양고추 탁 씹히니까 더 맛있네. 그치? 응. 이거 그거잖아. 한국인의 후식. 어. 뭔가 익숙한데 새로워. 그치? 친숙한 느낌이거든?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은 막 이거 해요 라고 할 말은 없어. 내가 나올 때 라면 냄새가 났거든. 그 라면도 뭔지 생각해. 그냥 뭔가 그런 느낌. 뭔가 되게 복합적인 되게 다양한 맛이 섞여있는데 되게 한국적이야. 김이 하나 딱 이렇게 더 맛있다. 그래, 김 하나. 껍데기도 맛있다. 그지? 저희 아내가 사실 껍데기 안 먹거든요. 아까 뻑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뿌듯. 야, 근데 이거는 요 치킨 먹으면 무조건 이렇게 치밥 먹어야 될 것 같아. 더해줘, 밥. 알았어, 밥 더 볶아줄게. 더해주세요. 네.